자, 그럼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네. 전해 드려야 되는데요. 역시 엔솔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랬지. 네, 저는 안 합니다. 네. 네. 하셨어요? 좀 했어요. 아, 좀 하셨어요. 몇 주 못 빠지실 텐데. 아니 그래도 그 참여를 했죠. 아니 근데 뭐 그 지점의 후배한테 전화해서 네. 차량 좀 해줘 그럼 해주니까 네, 뭐 막 뛰어다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 국민이 눈치 게임을 벌였다 이런 헤드라인이 잡혔던데 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증거금만 증거금이라는 게 이제 50% 증거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14조 1,06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뭐 이 상장 예정가가 뭐 70조니까. 네네네. 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예, 몰리죠.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1경 5,203조. 이거 뭐 사실은 페이퍼머니 성격이죠. 그냥 써내는 거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 자금이 그 뭡니까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모여졌다고 하니까. 야 이거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얼마가 했냐? 410만 명이 했어요. 410만? 예. 네. 와. 와. 우리나라 인구 한 6천만 됩니까? 예? 네? 410만. 410만 명이니까 우리 주식 투자 인구를 한 1천만 명 잡거든요.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명은 했다 이런 얘기. 그 네. 1천만 명이라는 게 그 계좌 수 아니에요, 그리고? 아닌가? 아니, 1인 1계좌밖에 못 하죠. 아니, 아니. 그 이제 전 몇 명인지 주식투자는 그건 이제 사람. 계좌 수는 훨씬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만 해도 계좌가 뭐 옛날에 튼 거 뭐 친구가 해 달라고 하는 거 뭐 한 10개 되는데 뭐 아. 그렇게 따지면 6천만 넘어갈 걸 아. 계좌 수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1천만 명 중에 한 400만 명 정도를 하셨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아이, 나는 몇 줄을 봤나?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 오늘 중으로 아마 통보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균등 배정이 이제 반 이제 일반 청약 분 중에 균등 배정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으로는 최대 두 주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균등 배정으로 이제 배분된 게 548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청약 자가 442만 주라 그랬으니까 사실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1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점 몇 단주로는 이제 소수점 이하를 안 주니까 음흠. 한 주씩 주고 이제 추첨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 274만 7,797명에게는 한 주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136만 8,722명에게는 두 주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증권사별로 좀 희비가 좀 갈립니다. 그 차트를 네. 하나 보여주시면 어제 제가 힌트를 좀 드렸을 거예요. 미래에셋까지면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이 네. 몰리는데 그 후로도 많이 몰려요. 야, 미래에셋이 보니까 확실히 고객이 많긴 많은가 봐요. 네. 그죠? 저거 솔직히 뭐 미래에셋이 경쟁률이 제일 높으니까 미래에셋은 조금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제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되죠. 어제 100대 1 정도 됐는데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에이, 어차피 뭐 한 주 아니면 두 주 아니야. 그러니까 가기 귀찮으니까 또 가서 가면 또 계좌 터야 되고 그러니까 네, 네. 미래에셋에 전화해서 뭐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이 그만큼 많. 미래에셋이 가장 높아서 211대 1인데 미래에셋 빼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제 제가 제일 낮은데 뭐 이런 거 다 네. 말씀드렸더니. 대충 맞춰서 쭉 보면서 그래서 눈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은 야 미래에셋은 저건 좀 특이한 거예요. 아무리 이제 고객이 많아도 네. 왜냐하면 3배 정도 많은 거잖아요. 60대 1 정도인데 그죠? 그러네요. 65대 1 정도인데 3배 이상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데 다른 데들은 대부분 60대 1에서 70대 1 정도 그죠? 근데 미래에셋이 이제 가장 경쟁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불리한 거죠. 미래에셋 고객 미래에셋에 청약한 분들은 예. 한 주도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10명 중에 7명은 한 주도 못 받아요. 네. 그리고 대신증권이 제일 그래도 유리한데 그 저 예를 들면 10주 청약한 거 기준으로 1.75주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75주 네, 네. 하이투자증권이 1.68 신영증권 1.58 신금투 1.38 KB 1.18 하나금융투자 1.12 미래에셋증권 0.27 이렇게 이제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그거는 뭐 균등 배분이고 나는 그래도 꽤 했거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1억 500만 원 넣어가지고 700주 청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700주 청약을 하면 비례배정으로 평균 5주를 받게 되십니다. 700주 청약에? 5주. 그러니까 30만 원이니까 5주도 150만 원이죠. 에. 그렇죠? 그래서 700주 청약 정도, 한 1억 정도 넣으신 분은 5주, 하나금융투자에서 한 4주 정도 나올 것 같고, 미래에셋은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네네. 못 나오죠. 한 주 내지 두 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1억 넣어서? 네. 대단하다, 진짜. 그죠? 예, 네, 근데 네. 대체로 뭐 한 6-7주, 1억 넣으면 한 6-7주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봐봐요. 물론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인데 30만 원에서 따상이 될지 뭐 그 공모가 첫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모가 30만 원이면 마이너스 10, 90%부터 더블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 더블이면 이제 60 시초가가 그렇죠. 60에 네. 근데 이제 그 30%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30%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78만 원까지 가능. 예.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0%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죠. 뭐 그것도 하방은 이제 마이너스 네. 10%까지 이제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만약에 10주를 받았다. 그래서 30만 원이잖아요. 10주면 그죠? 10주면 300만 원이잖아요. 네. 아, 더블 되면 3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뭐 5주, 6주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 솔직히 뭐 은행 가서 100만 원 이자 받으려면요. 1억 맡겨야 돼요. 1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고생하고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경숙 요즘 잘 못 모셨는데 퀀트 1등 하는 이경숙 애널리스트는 작년에 IPO 대어들 뭐 카카오 계열사라든지 이런 데 SK 계열사라 이런 데 했잖아요. 그 대어급들의 상장일 종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78%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LG 엔솔도 뭐 한 53만 4천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53만 네, 4천 원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일 종가 네, 기준 27일 종가 기준으로 네, 거의 뭐 거의 더블 가까이 간다. 네, 크래프툰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평균 내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런 평균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나도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분석이 하나 나와 있고 이게 시가총액이 70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00조 원만 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2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야 이거 뭐 갑자기 LG 화학에서 분사한 회사가 이게 100조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워낙에 유통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충 총 발행 주식의 뭐 한 7%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유통 물량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정도라서 상당히 수급장으로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시가총액 2등인지 3등인지는 모르겠으나 패시브 자금이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여기에 많이 몰릴 텐데 대체로 분석에 따르면 IBK 투자증권이 분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 한 1조 정도는 패시브 자금들이 요걸 이제 상장되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건데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네. 네. 이게 뭐 70만 원이라고 해서 따상이 갈랜지 아니면 뭐 70만 원보다 밑으로 갈랜지 아니면 조금 오르고 끝날랜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장 상황이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만약에 장 상황이 작년 이맘때 같았다? 그럼 뭐 따상 가능성이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오늘 이제 뭐 마감된 미국 나스닥에는 성장주인데 이것도 성장주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어떻게 반영될는지. 그래서 사실은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60대 1이면 그죠?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죠. 그죠?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했었는데 이게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몇 군데입니까? 일곱 군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분산이 됐고 제도가 바뀌어서 한 사람이 한 증권회사에 한 건 뱉기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다도 이 정도 경쟁력이면 뭐 에너지 엔솔 입장에서는 괜찮은 흥행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가 기준은 70조예요? 70조 아닌가요? 70조쯤 돼요? 네. 70조. 네. 네. 그럼 따상이면 200조 가까이 되는 거네요? 따블이면 140조. 그렇죠. 시총 기준. 네. 한 근한 200조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좀 쉽지 않
않겠네요. 따상은 200조가 되는 글쎄, 기업이 따상을 예상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워낙에 큰 종목이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뭐 아마 27일까지도 계속 화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악재였는데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그랬는데 사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환불을 좀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내일 환불이잖아요. 그죠? 내일 환불이니까 그 환불 자금이 주식 시장에 머물지 아니면 싹 다 찾아서 다시 은행으로 갈는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미래세 금융이 그 가상 자산 사업에 뛰어듭니까? 이게 이제 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중에 네. 저 누굽니까? 윤석열 저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다 이 가상 자산 이거 합법화시켜 법 제도권 안으로 들이겠다. 그리고 네. 뭐 예를 들면 세금 그 양도 차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 투자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에 맞춰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같은 날 그 유력 두 후보가 다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030 세대가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대선 판세가 2030 세대가 부동층이라는 거 아니에요? 2030 세대가 몇 주 만에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막 네. 그러더라고.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우호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또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그게 뭐 빌공작 공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해놓고서 갑자기 뭐 이제 한 달 좀 더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한 그죠 50일쯤 남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달 반쯤 남은 상태에서 해놓고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중노년층에 대한 정책을 안 하면 그냥 근데 이제 왜 20, 30대라는 건 이게 전파력이 엄청 좋거든. 네네. 쫙 분위기가 그죠? 그러니까 안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암호화자산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방치해놓은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게 뭐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세금은 걷겠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구획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촉수가 빠른 데들이 어디입니까? 금융권이죠. 아 미래세세 어제 이제 코인은행을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코인은행. 코인은행이 뭐냐면은 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증권 투자를 하더라도 예탁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죠? 결제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 자산을 보관해 놓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나도 사실은 이제 코인을 지금까지 안 하지만은 네. 뭐 코인의 어떤 가격 결정 구조라든지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사실 아 내가 좀 시간만 있었으면 코인 했을 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를 네. 공부 안 하고는 투자 안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공부할 시간에도 공부를 못 했는데 왜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내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뉴스들 몇 번 봤단 네네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종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솔직히 그 비웃지 마십시오. 20, 30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50대 이후에 그런 불안감이 있어. 사실 깜빡깜빡 한단 말이야. 핸드폰도 잊어버렸는데 비밀번호까지 까먹었어. 그럼 뭐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게 네. 개인 저 같은 좀 모자란 개인들도 그런데 네. 지금 제도적으로 법인이 우리나라 4대 거래소를 이용을 못해요. 아, 아예 거래소가 안 돼요? 네. 아, 개인만 할 수 있어요? 개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법인은 진짜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 4대 거래소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요거를 뭔가 그 대행하는 어떤 기관을 만들면 되겠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출도 해주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관도 해주고 그런 거 이제 수탁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초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정부의 스탠스죠. 이게 제도권 아닌지 제도권 바뀐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거대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은 뭐예요? 아니 정부의 스탠스가 어떤 건지 갈팡질팡하니까 내가 뚝 했다가 그럼 감독기관에서 야 네가 아닌다는데 왜 넌 그거 하니?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네. 대선 후보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제도화하고 또 양성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니까
금융회사들이 움직인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금융회사 미래세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제 그 뭡니까 엔솔의 그 경쟁률 보시면 탁월하게 고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고객들한테 또 젊은 고객들이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뭔가 네, 서비스를 네.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연반 회장께서 신년사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자산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빨리 포착하고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미래셋에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은행 계열사들 그죠? 왜냐하면 네. 은행도 이제 고객들이 많고 젊은 이제 고객들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 암호화 자산이 어떻게 될지 가격도 변동성이 크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보면 미국에서 뭐 ETF도 만든다 그러고 그 펀드도 만든다 그러고 또 지수도 선물도 만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는데 금융권에서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증권업계 1위인 미래셋에서 이 사업의 다각화 수준 그리고 미래 금융업의 승부수라는 네네. 차원에서 코인은행을 만든다라는 네. 거는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업계 1위가 뭔가 코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플레이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코인 우리나라 코인의 어떤 그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도 또 의미가 있고 또 코인 투자자한테도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코인 은행이면 내가 예를 들어 맡긴 그 코인 이걸로 이제 거기선 또 다른 뭐 상품 만들어 갖고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뭔가 이익을 더 이자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분실 도난 관련 위험을 없앨 수가 일단은 있고요. 이제 그거 먼저 네, 한다 그리고 이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래에는 그 보관하고 있는 가상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이나 펀드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금융 상품화 할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뭐 단기간에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직을 만들고 그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큰 대형 금융사는 감독 기관과의 어느 정도의 그 조율, 그죠? 그리고 이해, 양해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아마 새 정부가 어떤 정부가 출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굉장히 그 뭐랄까 포지티브한 그런 정책들이 훨씬 더 빨리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상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로 가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그쪽으로는 가지 말자 이렇게 좀 합의로 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급을 올렸어요. 네. 원래 이제 국무부 차관 뭐 차관급들이 이제 회담을 했는데 별무 성과가 나니까 급을 올려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이제 만나서 담판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렇게 막 예고된 상태에서 침공을 하겠나? 네. 그죠? 전쟁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카자흐스탄의 어떤 카자흐스탄의 내부 소요 사태 때문에라도 이제 거기에 병력이 진출에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가능성은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봐야 되겠는데 조금씩 가능성을 좀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일촉즉발이라 그러는데 네. 그 가능성을 좀 줄인다라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천연가스가 6% 정도 급락을 했어요. 대신 국제 유가는 또 올랐거든요. 그건 중동 쪽에 좀 그건 중동 쪽이죠. 네. 카자흐스탄도 또 어쨌든 원유를 많이 만들어 나는 저 나라니까. 그래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급을 올린 담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단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